네, 이어서 김재환 아티스트 캐피탈 대표 연결해서 시장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재차 강조하면서 또 한 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이 도리어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는, 네, 높을 때는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좀 낮아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낮아지게 됐을 때는 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일단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대한 그 기대감, 또 이런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장이 랠리 무드로 시작했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셀러프 무드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자가 약세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런 이유를 찾아봤을 때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급등하고 폭등했던 거에 대한 프로스테킹이 들어온 거는 이제 확실히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GDP 같은 경우 이제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고, 또 내구재 주문도 또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연착륙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는 시나리오가 또 갑자기 또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서 마찬가지로 약간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 매도세의 압박이 좀 커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우가 이제 17개월 최고치를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하락반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3일 연속 올랐다는 거는 지금 뭐 36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참 뭐 거의 뭐 진짜 한번 볼까 말까 이제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장의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 결과와 전망에 따라서 희비는 확실하게 엇갈리고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장은 아직까지 조금만 떨어지면은 계속 그동안의 장의 강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만끽하지 못했던 베네핏을 모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조금만 떨어지게 됐을 때는 계속 이제 포머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매수세 저가 매수를 겨냥한 뒷바행이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락세로 꺾일 가능성보다는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탄력받으면서 갈 수 있는 이 강세가 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진 슈퍼위크를 지났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타파웨어라고 있습니다. 뭐 락앤락 이런 것처럼 그 주방에서 쓰는 타파웨어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회사지만 이 타파웨어 회사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없어졌는지 망했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약간 헤드라인에서 이제 지워져 갖고 이 회사의 존재 자체를 아직까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타파웨어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혀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장 초 타파웨어가 무려 97%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주식 가격이 두 배가 됐다는 얘기죠. 거의 97%까지 올랐다가 이제 끝날 때는 56%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타파웨어 같은 경우가 7월 20일 날인가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 61센트, 주당 61센트까지 떨어지면서는 27년 최저치를 찍고 난 다음에 5일 동안에 515%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까지 올리면서는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타파웨어가 잘 나갔을 때 2013년도 11월 달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가 주당 97달러 14센트였었는데, 거기와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도 97%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올랐고 5일 동안에 500%가 넘게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28%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파웨어가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항상 지금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주식들처럼 이 별 볼 일 없는 주식들이 올라가는 숏 스퀴즈 랠리, 그러니까 공매도를 걸어들이는 쇼커버닝이 엄청난 숏 스퀴즈로 이어졌는데, 지금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 포지션이 타파웨어 같은 경우가 2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포지션이 진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숏 인트레스트가 10%만 넘더라도 상당히 높은 지점인데 25%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자동차 회사 뭐 칼바나 같은 경우는 뭐 60% 뭐 70% 가까이 되는 거지만 이 25%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거기 때문에 일단 숏 스퀴즈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현상들이 마찬가지로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식을 봤을 때는 스냅에 있습니다. 스냅챗 회사죠. 이 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예상보다는 잘 나왔고 레버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3% 정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실적 호조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수익과 매출 전망 같은 경우는 모두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는 어제 스냅이 장중 20%까지 폭락을 했다가 마감했을 때는 14%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장과 함께 떨어지면서는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냅챗이 5월 4일 날에 어떻게 보면 7개월 최저치이자 4년 3개월 최저치를 찍고 난 후 지금 12주 동안에 75%, 76%를 폭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5% 정도가 올라간 상태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7월 13일 날에 1년 최고치를 찍고 난 후 지금같이 한 2주 정도를 떨어지면서는 25% 정도를 이제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그전까지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또 폭락하면서 떨어지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냅챗이 스냅이 2021년도 9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주당 $83.34니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88%를 폭락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냅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소형 주식도 아니고 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 빌리언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입니다. 라지캡 스탁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는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됐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한꺼번에 20% 뭐 25%가 그냥 폭락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진짜 두드러지게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퀀텀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레버니가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EPS 같은 경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적자 26센트가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못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에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자본 지출과 2억에서 2억 5천만 달러, 2억 7천만 달러 정도의 현금 운영 비용에 대한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한마디로 뭐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러지도 않고 지난번에 말했던 전망을 어떻게 보면 재확인한 거에 불과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다는 안도감 또 플러스 이 회사를 공매도 했던 사람들의 공매자들의 공포심, 불안감이 같이 합쳐지면서는 이 회사가 개장 초에 25%를 폭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는 다른 주식들도 같이 빠지면서는 이 상승폭을 확실히 줄이면서는 25% 플러스가 14% 플러스로 끝났지만 11개월 최고치를 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날에 이 주당 5달러 67센트까지 갔을 때가 사상 최저치인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135%를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퀀텀 스케일의 공매도 포션, 숏 인트레스트 같은 경우는 20.8%니까 이것도 아주까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운 1,650개 회사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바쁜 주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시카고 PMI나 뭐 ISM 제조업 지수 또 ADP 민간 고용 실업률까지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는 뭐 이번 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급격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실적과 함께 경제 지표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이어집니다.